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열입니다. 어제 강원, 경북, 대구 지역에서의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 그리고 더불어서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지요. 이미 결과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당대표 후보에서는 전체 합산 이재명 74.81%, 박용진 20.31%, 강훈식 4.88%였습니다. 나머지 일정에서도 2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바로 최고위원 투표입니다. 장경태 10.65%, 서영교 9.09%, 박찬대 10.75%, 고민정 22.5%, 고영인 4.67%, 윤영찬 7.83%, 정청래 29.86%, 그리고 송갑석 4.64%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고위원은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호박계 의원들이 반반으로 결선을 치르고 있어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정청래 의원님이 29.86%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호박계 의원으로 불리는 고민정이 22.5%의 득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그 뒤로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 순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상황이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 가장 투표인구가 많은 이 서울 지역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이낙연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섰던 것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해서 어차피 호박계 의원 한 명은 최고위원에 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강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혁 성향의 의원들에게 투표한 투표율이 60.35%입니다. 반면에 호박계 의원들에게 투표한 투표율은 39.64%입니다. 6대 4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지속이 된다면 최고위 5명 중 2명은 호박계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도 관건이지만 호박계 의원이 2명이나 최고위에 선출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는 없지요. 저들 역시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최고위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번처럼 또다시 서울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할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재명 의원에게 투표했던 투표율이 75%에 가까운 반면에 개혁 성향의 최고위 의원들이 60% 정도의 투표를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우리 민주지역 유튜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끝까지 전략적인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출발이 산뜻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마무리도 우리의 바람대로 깔끔한 마무리로 기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뉴스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요. 김건희는 현재 박사 논문 표절 그리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이 논문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게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건희의 논문에 대해서 면제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인 악행이다.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논문을 쓴 당사자가 그 논문을 보고 확신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국민대. 이거는 도둑을 방치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도둑을 양성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들이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줄 아는 어리석은 결론을 낸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아마 감도 못 잡고 있을 것입니다. 구현상 교수는 자신이 숙대 교수 임용 전인 2002년도에 한국외대 강사를 하면서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건희가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건희의 논문을 처음 견져본 게 작년 10월이다. 김건희의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국민들을 향해서는 김건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 부정 아님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24%씩이나 나온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행여나 이 구교수에게 검찰이나 경찰의 압박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죠. 추미애 전 장관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겨냥하며 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말을 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한다. 임기 석 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 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다.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 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 바꾸겠다는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는다. 또한 국민대 유지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에 자율적 판단을 냈다가 무서운 검찰 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하는 것일 것이다.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뚝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의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뿌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람을 앉혔다. 정권이 양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 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다라며 그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더 늦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갑자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일본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지혜롭게 잘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